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20, 30대 청년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보면 부모와의 갈등을 겪으며 고민하고 끝내 부모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적은 글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또래 회원들은 그들의 아픔에 공감을 표시하고 부모와의 인연을 끊겠다는 그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많은 청년들이 공감하고 응원을 보냈다는 것은 부모와의 갈등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들 모두가 호로자식이고 폐륜아일까요? 그렇게만 보실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들이 말하는 부모와의 인연을 끊기로 결심한 이유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아픔과 고민을 부모 세대인 우리가 이해해주고 감싸주지 않는다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와 인연을 끊기로 결심한 이유 첫 번째, 희생하며 살았다고 다 어른은 아니더라.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희생하며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꼭 좋은 부모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내가 지금까지 누굴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지 아느냐며 공공연하게 하소연을 늘어놓는 부모치고 제대로 된 사랑과 관심을 자식들에게 준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한 탈출구로 어린 자식에게 집착하고 강박을 보인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다 컸으니 그런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과 그럼에도 희생하며 살아온 그 세월을 알아주고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작동하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시때때마다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그 희생을 이야기하니 자식들도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불행한 결혼 생활로 참고 살아온 그 세월을 왜 자식들에게서 보상받으려고 하십니까? 따지고 보면 자식들이 최대 피해자인다 말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와 인연을 끊기로 결심한 이유 두 번째, 평생을 자기만을 위해 살더라. 평생 자기 몸 하나만 챙기고 자식들과 배우자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시종처럼 여기며 살아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왔음에도 미안함은커녕 지금 와서까지 자식들이 늙은 자신을 챙기지 않는다고 자식들 보면 쌍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친척들에게 자식 험담하고 돌아다닙니다. 자식들도 불평불만만 가득한 이기주의자인 부모를 보면서 참 평생 반성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죠. 어렸을 때야 힘없고 오갈 데 없으니 온갖 일을 다 겪으면서도 살았지만 이제 와서까지 저 이기적인 사람에게 부모라고 대우했다가는 죽는 날까지 흡혈귀에게 핏바라먹히는 인생을 살 게 뻔하니 마음 굳게 먹고 결심한 거죠. 자식들이 부모와 인연을 끊기로 결심한 이후 세 번째, 가장 힘들 때 믿어주고 지지해주지 않더라.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제일 듣고 싶은 말, 전해받고 싶은 마음은 응원과 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잘했다, 애 많이 썼다라는 말보다는 왜 좀 더 잘하지 못했냐는 책근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90점 받았는데 잘했다는 칭찬은 받지 못하고 100점 받지 못한 것에 혼이 나야 했던 것이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로부터 들들 볶이며 살았던 자식들이 커서 자신의 성장기를 돌아보니 자신이 겪었던 것은 다름 아닌 정서적 학대였으며 더욱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은 지금도 믿어주고 지지해주기는커녕 독한 말로 상처를 받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전에 어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식들에게 유산만이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지금 이 순간 자식들에게 응원과 신뢰 그리고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와 인연을 끊기로 결심한 이유 네 번째 마지막, 낳았을 뿐 키워주지 않았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웬만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게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기보다는 어렸을 적 일이니 다 잊어버렸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핑계로 사과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 듯 싶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커서 당했던 일이라면 자신들이 어느 정도 스스로 보호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속수무책으로 당한 일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부모도 인간이니 실수도 할 수 있고 미숙했을 수도 있지만 실수에도 그 정도가 있는 것이고 미숙했다 하더라도 바로잡을 기회는 그 후로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식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된 지금까지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제는 자식으로부터의 외면도 감당해야 한다고 청년들은 주장합니다. 20, 30대 청년들의 이야기 중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정말 없는 이만 못한 부모도 있다. 세상 제일 가여운 아이들은 고아가 아니라 부모 있는 고아들이다 라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이더라고요. 참으로 희한한 것이 진짜 자식을 사랑으로 키운 부모들은 천륜이니 일륜이니 이런 말 자체를 입에 안 올린다. 꼭 반대의 부모들이 천륜이다 일륜이다 말을 꺼낸다. 이것만 봐도 천륜과 일륜은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냥 자식을 이용해 먹으려는 핑계일 뿐 정말로 세상에는 천륜과 일륜이라는 것은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자식들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고 의무감을 지워주고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독립을 가로막고 자식의 마음보다 부모 자신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자식을 무시하고 비교하는 부모들 때문에 온전한 인격체로 홀로 서기 위해 부모들과의 인연을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못된 생각, 괘씸한 행동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식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토닥여주는 거 힘들지 않잖아요. 우리도 자라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부모들로부터 받았으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에게 응원과 지지, 격려를 더 많이 해주고 마음속 사랑이 온전히 자식들의 마음에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